들어가세요. 맛있는 김치 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좋아요. 네, 좋아요. 이 와중에 예. 저희 10kg의 양주 한번 예. 보여드릴게요. 배추시란 거 보시죠. 향도 갓 담은 이 김치의 향이 어찌나 이렇게 네. 어머니 진짜 입맛 돋구는지 두쪽 나오죠. 그리고 와 세쪽 나오고요. 어머 어머. 아이고 아이고 더 크다. 넷쪽 그리고 아이고 다섯쪽. 중량 맞춰서 갑니다. 거의 네 쪽에서 한 여섯, 일곱 쪽까지 네. 중량을 맞춰서 가고요. 또 어머니 이게 진짜 이 김치 국물이 익으면 익을수록 네. 싹 배어 들어가면서 더 맛있어요. 네, 이 김치 더, 여름에는 이 김치 국물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가 상당히 있거든요. 네, 아예 버리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. 어머니, 어이구. 제가 네. 너무 칼집을 많이 넣었어요 지금. 엄청 여기 켤켤켤켤 양념 잘 배어 들어간 것까지도 양념을 너무 덕지덕지 바르지도 않았어요. 근데 곱게 이 안쪽까지 양념 맛있게 다 버무렸거든요. 네, 골고루. 예. 그렇게 해서 정말 맛깔스럽게 받아보시면 이렇게 톡 떼가지고요. 아시죠? 김치 맛은 제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맛있어요. 굉장히 시원하고 나 이 맛 알아. 고소하면서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파도 저희가 대파 썰어놓은 게 아니라 네. 쪽파 쓰는 거고요. 지금 입에서 느껴지는 무채 네. 씹히는 맛이 굉장히 시원해요. 아삭거리죠? 예. 네. 일부러 그렇게 네. 좀 무채를 굵게 썰어요. 아, 네. 굵직굵직하게 썰어서. 네. 그리고 삼겹살 어떠세요? 네. 주말에 오늘도 아마 삼겹살 댁에서 많이들 해드셨을 텐데 주말에 가족끼리 모여서 삼겹살 드실 때 김치가 또 빠지면 서운하잖아요. 이럴 때 이 김치는 저희가 일부러 살짝 익은 김치를 구워봤거든요. 요렇게 해서 제가 또 요걸 한 점 맛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죠? 도톰한 삼겹살 노릇노릇 구워서 잘 구워졌네. 어머니 해지 않으셨다.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어. 맛있죠? 김치와 같이 들어가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약간 그리고 돼지고기가 살짝 느끼할 수 있는 맛을 김치가 되게 상큼하게 잡아주고요. 지금 저희가 국수 두 가지 해놨거든요. 요거 한번 맛볼까요? 요거는 어머니 참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약간 그 고추장하고 버무려서 만드니까 맛있더라고요. 고소하니 네. 매콤하니 여름철에는 이런 게 또 맛있잖아요.